코아 이그즘의 레벨 1또 테스트입니다. 위에 지금 두 개의 variable 변수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컨스트인데 gcells에서 이렇게 오브젝트가 두 개가 들어있는 array예요. array고 그리고 revenue라고 해서 또 다시 이렇게 오브젝트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들어있는 그러한 array입니다. 둘다 array죠, 그죠? 그리고 id가 있고 이름, 전화번호 이게 gcells들의 리스트입니다, 그죠? gcells 리스트이고 그리고 각각의 지설들이 트랜잭션을 있었다고 가정하죠. 트랜잭션 히스토리. 그래서 1번 아이디가 1번인 지설이 전화번호는 이러하고 그리고 레버뉴가 이러하다. 수입이 이러하다 말이죠. 그리고 또다시 1번 지설 수입이 이랬고 2번 지설이라고 이랬단 말입니다. 이렇게 두 개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array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제가 뭐냐니까 밑에 getGcells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getGcells 이걸 plus를 이용해서 promise를 이용해서 한번 펑션을 구성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letGcells에서 equal 뭔가 argument가 있을 거고 다음에 뭐가 있겠죠. body가 있을 텐데 body에 return plus d promise 그러니까 앞에 p는 대문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대문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get 지설 여기 들어가는 건 id예요. id가 들어가서 특정한 지서를 불러오는 거죠. 현재 지서는 둘밖에 없습니다. 슈퍼맨과 앤트맨밖에 없어요. 그런 다음에 불러온 이걸 이 지설 이 정보를 이용해서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 get transaction data section data of the 지설 above 위에 있는 이 지설 위에서 불려온 got above라고 할까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obtained above 위에서 획득한 지설 ID로서 획득한 지설의 어떤 transaction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예요. 마찬가지 array입니다. 그죠? array 쭉 하면은 1번 같으면은 요두 개의 오브젝트가 나오겠죠? 2번 같으면은 요두 개의 오브젝트가 나올 거고 이두 개의 오브젝트가 구성되어 있는 array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get average of revenue 그죠? of the 지살 그죠?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revenue가 345고 그리고 두 번째 revenue는 1345죠. 345와 1345의 어떤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쉽게 뭐 굳이 프라미스를 쓰지 않고도 바로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굳이 프라미스를 쓰는 이유가 지금 이 데이터가 지금은 이렇게 하나의 파일, async await라고 하는 파일 속에 있습니다만은 웹에서 가져온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도 단두 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천, 수만 건의 데이터가 있을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사용자도 두 명의 지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수만 명의 지설이 있는 경우 당연히 수만 명 이상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로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굳이 프라미스를 쓸 이유가 없지만은 그러한 웹에서 수만 건의 데이터에서 특정한 지서를 찾아오고 그 지서 찾아온 지서의 데이터를 글의 데이터를 역시 또 웹에서 웹의 특정 장소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불러오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콜백을 쓰거나 프라미스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프라미스를 써서 둘다 한번 구현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get 지설해서 이걸 가져오는 거고 두 번째는 get average revenue 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let으로 해야 되겠죠. let 하고 그다음에 equal function 되고 이 function에 이런 식으로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return new promise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이 아규먼트, 이 아규먼트는 어디서 들어온다고 했나요? 여기서 리턴되는 new가 빠졌네요. 그죠? 여기서 이 promise가 resolve 하면서 전달하는 값이 여기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chaining 이전에 공부했던 chaining입니다. chaining callback처럼 chaining promise, promise를 두 개를 연속적으로 연결해서 then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마지막은 캐치해서 에러를 캐치하는 거. 지금은 뭐 에러는 고려하지 마십시오. 에러는 고려하지 말고 그냥 다 리졸버만 넣어서 처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작성한 코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etSell은 이렇게 돼요. ID를 해서 그냥 받는 겁니다. 간단하죠? getSell 일단 요걸 좀 커멘터스를 해놓고 실제 getSell 그냥 여기다 넣어보면 되겠네요. 여기다가 resolve 하기 전에 ID를 받아서 쭉쭉 이렇게 받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뒤에다 then 해줘야겠죠. then 하고 그리고 그 속에 function이 들어가고 슬로그에서 받는 것이 지스리라고 지스알 이렇게 한대. 지스알 내용을 볼까요? 1번 첫 번째 게 지스리라는 플러스데이를 돌린 결과를 보는 거예요.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은 보다시피 이 리턴되는 값이 오브젝트만 리턴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어레이로 리턴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연속해서 밑에 있는 get average revenue를 다시 연속해서 쓸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지슬에다가 array 첫 번째 원소, 첫 번째 원소가 요 녀석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것의 ID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지슬만 하게 되면은 요걸 빠뜨리게 되니까 이게 안 나오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undefined가 뜨게 돼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지금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자, 그래서 첫 번째에서 이것을 다시 지우고 이것도 주석을 처리했던 것을 다시 처리하면은 처음에 이제 지설 나오는 것으로서 get average revenue 지설로 이렇게 넘겨주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오브젝트가 날아가는 게 아니라 array가 날아간다는 거. 어레이가 들어간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console.log 했었다면은 이 요게 나오게 돼요. 요 부분 나오게 되죠. 지금은 필요 없으니까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터에서 ID 우리가 전달받은 지설의 ID와 같은 ID를 레버뉴에서 필터로 뽑아내는 거죠. 뽑아내서 1번이라고 한다면은 1번에 해당되는 레버뉴는 두 개. 요 녀석과 밑에 있는 요 녀석 이 두 개가 떨어져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요것과 요것을 이제 우리 평균을 구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 프라미스에서 이제 평균을 구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요게 map reduce예요. 이 코드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봐서 이 map reduce가 무엇을 하는지 한번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머리를 써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 어떤 역할을 할지. 왜냐니까 우리가 Node.js 수업을 마치고 바로 이어지는 과정들이 RxJS라는 수업이 이어지게 돼요. 거기서 다 공부할 펑션들입니다. 이미 사실 녹화는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RxJS, Jupyter의 RxJS 수업을 보시면은 요것에 대한 설명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나왔으니까 한번 이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 코드를 보고 한번 생각 유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평균값이 구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체로 돌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값이 845 떨어져 나오죠. 이 845라고 하는 값은 요 1번 항목의 345와 그리고 2번 항목의 1345가 합쳐져서 나오는 결과값입니다. 평균값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이제 우리 파일을 하나에다 그냥 레버뉴라고 해서 하나의 어레이를 만들고 그리고 지슬이라고 해서 하나의 array를 만들어서 처리를 했는데 실제 우리가 이 코드를 상용 코드를 만들 때는 웹의 특정한 장소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또 바로 이어지는 코스가 MongoDB와 Mongoose라고 하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공부를 하게 돼요.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수만 개 수십만 개의 지슬들 중에서 특정한 지슬을 찾아와야 되고
거짓을이 거래했던 우리가 앞으로 이제 표준화폐, 표준은행 등을 코딩을 해나갈 텐데 각각의 지설들이 1년 동안 거래했던 사고 팔았던 모든 기록들이 웹의 특정 장소 수풀이라고 하는 곳에 저장이 됩니다. 그 저장되어 있는 수풀에서 데이터를 또 받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결국 싱크로노스는 안 되고 반드시 이 플라스디 지금 이 구현되어 있는 이 플라스디로만 가능하게 됩니다. 그 작업이. 그죠? 지금 왜 이걸 이렇게 플라스디를 쓰지 않고 이 파일만 본다 그러면은 간단히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라스디를 쓴 플라스디란다. 플라스디가 아니라 프롬입니다. 플라스디라고 하는 서버가 있어요. 그 서버는 그 또 다른 수업의 소리가 할 겁니다. 프라미스를 쓴 이유가 무엇인지도 곰곰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러한 맵과 리듀스를 써서 이렇게 비동기적으로 어싱크로너스하게 처리하는 이 과정들을 한번 눈여겨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코스에서는 이러한 이 과정을 어싱크 어웨이트라고 하는 ES7입니다. 최근에 자바스크립트 표준에서 제공하고 있는 새로운 알고리즘이죠. 어싱크 어웨이트로 통해서 좀 더 간단하고 좀 더 편리하게 구현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